춘천 시내버스의 운영 방식을 선택하는 대시민 투표가 진행되고 있지만 투표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투표를 하려고 해도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해 선택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중앙로 버스 정류장입니다. 시내버스 운영 방식을 묻는 투표가 진행 중이지만 정류장 어느 곳에도 투표를 알리는 안내문이 없습니다. 평소에 버스를 타는 시민들이 많은 정류장조차 안내문이 없어 어떤 투표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혹시 아세요?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으세요? 네. 그 시내버스 공용제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못 들어봤어요. 공용제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세요? 이번 투표는 시내버스 운영을 춘천시가 맡아야 할지 등을 묻는 중요한 투표입니다. 결과에 따라 버스 운영 체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투표에 지금까지 참여한 시민은 20여 명에 불과합니다. 며칠 전 열린 시민 대토론회를 통한 투표도 35명에 그쳤습니다. 이달 말까지 투표가 예정돼 있지만 이대로라면 투표 자체가 무의미해지거나 결과가 심하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정보 제공이 명확치 않다는 점입니다. 춘천시가 시내버스를 맡아 운영하는 이른바 공영제가 되면 지금보다 돈이 얼마나 더 많이 드는지, 버스기사는 얼마나 더 뽑아야 하는지 정확한 설명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어떤 기준으로 버스 운영 방식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정이나 그거에 대한 개선이나 새로운 형태의 공론화에 필요한 새로운 절차를 만들거나 라고 하는 것들은 전적으로 그분들한테 있다는 거고. 시민들의 투표 결과는 춘천시장에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모르고 시민들의 선택을 돕는 정보조차 주지 않는 공론화. 춘천 시내버스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공론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